파나마운하 가뭄에 이어 홍해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대체 루트 개발 등 리스크 관리가 물류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삼성 SDS는 북미 서남구에서 철도나 트럭 환적 서비스를 활용해 동안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두바이까지 바다를 이용한 후 항공으로 전환하는 두바이 시엔드웨어 루트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사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베랄리까지는 해송으로 약 20일, 제베랄리항 내에서 1, 2일, 두바이 공항에서 유럽 주요 지역까지 항공으로 하루가 소요됩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해상 항로와 비교해 3배 정도 비용이 상승하지만 지연이 없고 항공 수송 능력이 보장됩니다. OOCL이 24,000 TEU급 7번째 컨테이너 선을 아시아 유럽 항로에 띄웁니다. OOCL은 중국 코스코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합작 설립한 난퉁 코스코 가와사키 조선, 난퉁 조선소에서 최근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OOCL 발렌시아어로 명명받은 신조선은 전장 400m, 선폭은 61m이며 에레론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에레론은 상하이 닝보, 샤먼 옌티엔, 싱가포르 펠릭스토, 제브리에 그단스크, 비렐름스 아펜 피레이프스, 싱가포르 옌티엔, 상하이 닝보, 샤먼을 순회하는 노선입니다. 전체 운항 기간은 84일입니다. 올해 벌크선과 탱크선 시황은 공급량이 적어 회복세를 띨 거란 관측이 나온 반면, 컨테이너선은 향후 인도되는 신조선이 상당히 많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열린 웹세미나에서 컨테이너선은 대규모 신조선 인도와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다 저조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따른 해상 물동량을 고려하면 저조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선업 시황은 올해 선박 수주량은 감소하지만 높은 성과가 반영된 신조선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여 중립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진이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진은 기존의 해외 B2B 플랫폼 판매 지원 서비스인 숏과 함께 해외 이커머스 판매와 박람회 참가 등을 돕는 숏핑을 런칭했습니다. 숏핑은 해외 B2C 판매와 샘플 발송 같은 중소형 화물을 비롯해 대형 화물까지 다양하게 다룹니다. 한진의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특송 서비스인 원클릭 글로벌과 연계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적은 수량도 빠르고 저렴하게 발송 가능합니다. 한진은 론칭 첫 해인 올해 연말까지 패션 팝업 행사와 전시회 물류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